극한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삼처럼 더위 약한 밭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도내 인삼밭 산당수는 평야지대에 몰려 있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. 한범수 기자입니다. 올해 수확이 예정된 5년근 인삼밭입니다. 풍성해야 할 잎사귀들이 누렇게 변했고 밭상마른 줄기는 힘없이 뽑혀나옵니다. 더위에 약한 인삼이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생육을 멈춘 것입니다. 바람도 못 견디는데 이 식물이 다 탈 정도 되면은 흉년 중에도 최악의 흉년이죠. 뭐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. 일반적인 통염과 달리 인삼은 시원한 산지에서뿐만 아니라 이국과 같은 평야지대에서도 생산됩니다. 기온은 더 높지만 이렇게 차양망만 제대로 설치하면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인삼이 재배되는 곳은 고창과 김제, 익산 등 평야 지역입니다.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맞춰 20여 년 전부터 산지에서만 키우던 인삼을 평야로 옮겨온 것입니다. 그런데 올해는 폭염의 기세 때문에 평야지대 인삼밭에서 유독 피해가 컸습니다. 동부 산악권보다 기온이 더 높다 보니 수확이 불투명할 정도입니다. 올여름 폭염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 대부분도 평야 지역에 집중됐습니다. 밭에 오기도 싫어요. 내년에도 이 폭염이 이렇게 지속된다면은 인삼농가 아마 힘들 거예요. 아직까지는 폭염이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삼농가의 한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.